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참 이제 책을 많이 쓸 때는 작가의 입장이었고 지금 이제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이 관찰자 입장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또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들은 관찰자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지는 거죠. 근래 많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 가운데 그런 뭐 코인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날렸던 김남국 씨나 또 돈봉투 사건으로 한참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송영길 씨나 뭐 그 모든 인물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이재명 씨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당대표고 대선을 마치고 그렇게 국회의원에 출마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인천광역시 계양을 선거도 한 10% 정도의 조작값이 적용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한 10장 정도 이렇게 이동한 10장 아니면 5장인데 뭐 한 제 기억에는 10% 정도 조작값 썼던 것 공병호 TV에서 한 보도를 했습니다. 인천 계양구를 송정길 씨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거죠. 그렇게 대선을 한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아주 작심하고 방탄 국회를 의원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그런 형수나 또 그 형님에 대한 정신병으로 보내는 거라든지 욕설 같은 그런 것도 아주 특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참 보필을 받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돌아가신 김문기 씨 나는 모른다 이런 것도 아주 특별한 거죠.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 이런 부분도 결국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난 김문기란 사람을 모른다. 그 내용이 이제 한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참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그런 법정에서 오래전에 자신을 보필했던 부하 직원과 나눈 설전, 부하 직원을 직접 이재명 당대표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걸 보면서 이 참 이재명이란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성품과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에 좀 시시콜콜한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재명이란 그런 인간, 이재명이란 사람을 한 번 더 관찰자 입장에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예. 이번에 보니까 아마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과장으로 일했던 A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강규태 판사네요. 성남시 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김문기 씨로 호주 출장 계획을 전담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호주 출장 계획을 다 맡았으니까 흔히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김문기 씨로 교체됐던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담당 과장이 지금은 퇴직한 사람, 퇴직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꽤 드신 분이겠죠. 예. A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호주 출장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참여하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 호주 출장에 참여할 도시개발공사 직원 선정에 갔냐 했다는 취지로 정언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골프도 쳤고 나무도 다 이렇게 함께 뭡니까? 나무가 얼마나 둘레가 큰지 그거 다 한 거니까. 그 여러분들 거기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과장이 이야기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다른 간부가 출장자로 뽑혔다가 김문기 씨로 바뀐 사실을 이재명 시장에게 제가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뭐 현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처한 상황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딱한 상황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 부하 직원은 이제 뭐 이재명 씨를 위해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변호인이 A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변호인의 마이크를 본인 앞으로 가져갔다. 그러자 재판장이 직접 물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재명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신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때 자신을 모셨던 사무관 담당 A씨를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다. 호주 출장 일정이 사전에 공개됐는지를 놓고 두 사람이 맞섰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정이 비밀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담당 과장이었던 A씨는 시장님께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했으니까 지시했다고 하는 거지 법정에서 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자 당연히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는 기억이 없다고 하겠죠. 이재명 여러분들 민주당 당대표의 머리라는 것은 두뇌라는 것은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거가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망각하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A씨가 제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래 실무자들한테 보안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했네요. 담당 과장이었던 A씨가 실무자들한테 보안 유지해라. 담당 과장 A씨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를 받았으니까 지시를 한 거죠. 두 사람의 설전은 계속됐고 이재명 대표가 다른 실무자들도 호주 출장을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 아니냐 일정표를 그러자 A씨는 저는 사전에 출장 일정을 언론에 공개해서 왈과 왈부 떠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뜻으로 이재명 시장님의 뜻을 해석했고 그래서 보안 유지했던 부분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뒤 이재명 당대표는 알겠습니다 라고 호주 출장과 관련한 증언을 마쳤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재명이란 인간 이재명이란 사람의 인품과 특성을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여러분 기사를 읽을 때 이 부분에 주목했겠지만 저는 참 이 양반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사냐. 우리가 사는데 한때 인연을 맺었던 그런 담당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와가지고 꼭 묻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상대방의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습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법조인은 이재명 대표가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 씨와 대장동 사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고 이날 재판에서 담당 과장했던 A 씨를 직접 심문한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와 호주 출장을 다녀오고 두 달 만에 김만배 등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압권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이 이재명다운 이재명스러운 이재명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해프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한 번 정도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이겁니다. 8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이재명 대표가 부하 직원이었던 A씨에게 묻는 겁니다. 서기관 승진을 못해 섭섭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그냥 상대방 뭡니까 예, 상대방 이 공무원들은 승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관으로 여러분들 퇴직하는 거하고 서기관으로 퇴직하는 것이 연금도 차이 나지만 본인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꼬집지 않습니까? 당신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으로 8년 같이 일했는데 내가 당신을 서기관으로 여러분들 승진 안 시켜줘가지고 당신 나를 해코지 하는 거지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한테 야 8년 이야기했는데 네가 사무관으로 그만뒀잖아. 어? 그러니까 네가 섭섭했을 것이고 섭섭해 놓으니까 서기관이 못된 게 섭섭했으니까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런 증언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이거 보고 야 정말 뭐 형수욕을 왜 하는지 이런 거가 그냥 물밀듯이 모두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 다 흘러가는 겁니다. 응? 그 A씨는 A씨가 불만을 품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담당 과장했던 A씨는 섭섭하지 않다. 난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담당 과장 A씨가 에이 인간 이렇게 했겠죠. 이날 정인신문 과정에서 이재명은 담당 A씨에게 대답을 재촉하다 재판장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뭐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기본 틀이란 게 있는 거죠.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재판장에 올라갔는데 8년간 같이 근무했던 직원하고 설전을 벌리는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네 말이야. 8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내가 너를 서기관으로 승진시켜주지 않았어 뿔난 거지 이런 질문 안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나는 사람이 예,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그 양반인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단적으로 드러낸 아주 좋은 에피소드인 겁니다. 8년간 같이 근무했으니까 뭐 상당히 잘 아는 사이겠죠. 뭐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되고 싶어 했을 텐데 서기관이 안 된 것도 여러분 본인이 다 잘 알 거고 그걸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뭡니까 꼬챙이로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긴 뭐 그 이상 일도 하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만은 관찰자 입장에서 대단히 참 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논평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은 이제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여름 출간된 책들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낱낱이 여러분들 파헤친 책입니다.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누가 도둑놈인들인지 누가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밝혀졌지만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말 못 하는 거죠.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책을 대한민국 공정선거를 바로 세우는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셔서 선거를 바로 세우고 침탈된 국민들의 참정권을 되찾는 그런 일에 주춧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